안녕하세요, 레아입니다. 오늘은 미니어처 주방에 들어가는 선반이랑 미니어처 전신 거울을 만들었어요. 재밌게 보시고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세요. 먼저 전신 거울을 크기대로 자른 나무판과 거울 대용으로 잘라 쓰는 거울을 준비해 줍니다. 잘라 쓰는 거울에 나무판을 대고 칼집을 내줍니다. 칼집대로 잘라주세요. 저는 목공풀을 이용해서 붙였는데 거울이 쪼글쪼글해졌어요. 풀이 아닌 양면 테이프를 이용해서 붙여주세요. 거울의 지지대를 만드는데 길이에 맞게 자른 나무판을 준비해주세요. 모서리 부분을 사포로 갈아줍니다. 목공풀을 발라 전신 거울 본체에 붙여주세요. 아주 간단한 전신 거울 만들기 완성! 이번엔 선반 만들기입니다. 선반이 될두 개의 나무판을 준비하고요. 선반 받침대를 만드는데 길이에 맞게 자른 나무 조각을 직각으로 붙여줍니다. 저는 직각판을 이용했어요. 이렇게 붙여줄 거예요. 길이에 맞게 자른 나무 조각을 받침대에 붙여주세요. 받침대를 붙여줄 곳을 그어주세요. 이제 다 만들어진 선반을 미니어처 주방에 붙여주시면 완성!